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점차 흐려진 뒤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원과 순창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모든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내일은 1.5에서 3미터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고 권위 있는 태권도 대회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총회를 갖고 집행위원 투표를 통해 무주를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선택했습니다. 무주와 경쟁 상대인 터키 삼순 씨가 각각 몇 표를 얻었는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6차례나 열었고 터키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박물관, 연수원 등을 갖춘 무주 태권도원을 앞세워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는 16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고 200억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자 유치와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원의 고민이 정부의 지원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전문가 등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무주가 경쟁 도시인 터키 삼순시를 15대 6의 비교적 큰 표차로 물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조직위가 득표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무주가 15표, 삼순시가 6표를 얻어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현안 해결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협의해 1,000억 원의 민간 자본 유치는 물론 태권전과 명인전 건립, 그리고 무주 인터체인지에서 태권도 공원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과 교통, 관광 등을 논의할 특별 추진팀을 구성해서 국제 대회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군이 실시하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줄어 시군마다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지를 이용해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부 13명이 하루에 5시간 일을 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세요? 아니, 그러면요, 아무래도 되죠. 아니, 우리야,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교체하니까, 조금 그게 좀 그래요. 이런 일자리 사업은 한 사람이 4개월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업비의 절반을 대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180개에서 올해 130개로 주는 등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64개에서 493개로 줄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체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쟁률이 4.5:1이 될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때문에 올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그 주위에서 이거 하려고 신청했다가 안 된 분도 좀 계시고. 많죠. 많지.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는 사람 시키는가. 내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의 일자리 부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익산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익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벽 곳곳에 커다란 금이가 있습니다. 건물이 내려앉을 우려가 커 기둥마다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건물이 오래돼서 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혹시 건물이 무너나지 않을까. 인근의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입니다. 벽은 쩍쩍 갈라졌고 외벽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 이 건물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즉시 철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라는 거는 그 민감하게 제가 그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안전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당장 개보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개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저희들은 관리만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안전 대책이 늦어지면서 붕괴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어린이들 사이에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열이 나는 질병입니다. 처음 2, 3일 동안은 증상이 심해져 어린이가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해당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지만 다른 균주에 의해 감염되면 다시 수족구병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위에서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미리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손발을 잘 씻기고 특히 자기 전에 양치는 꼭 시키는 편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래 환자 1,000명에 4명 수준이지만 예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만간 지금보다 10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경계 합병증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열이 48시간 지속되거나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신속하게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옷과 장난감 등을 자주 소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 들어 지난 넉 달 동안 전북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북의 주택 매매량은 3,280건으로 1년 전보다 31.7%, 1분기 주택 매매량은 11,527건으로 21.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져 1분기 주택 매매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전주 정신을 풍요와 온고지신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13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주 시민 3,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 정신으로 30.5%가 예술과 소리 등을 포함한 풍류를 꼽았고 30.2%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온고지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원 운봉에서 재배된 춘향골 파프리카가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춘향골 파프리카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복분자조인 복분자음이 2015 몽드 셀렉션 와인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몽드 셀렉션은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80여 개국에 3천 개가 넘는 주류 제품이 경쟁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완주군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오는 9월까지 저소득층 25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재와 창문을 교체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동절기에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96억 원을 투입해 하천 9곳을 정비합니다. 순창군은 주평교와 수정 초하천 정비 사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하천도 신속히 공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